우리 그 성훈군, 지은 양, 그다음에 재영 씨그이 캐스팅 과정은 사실은 이제 그 성훈 씨는 저희 또그 저희 제작사의 그 전작이 고결한 그대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에서 먼저 제작사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에탄올 로맨스 제작 초기부터 그 서로 합의하에 캐스팅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좀 많은 진행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성훈 씨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매력들이 그래서 이제 대본 단계에서부터 잘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은 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전효성 씨하고 작업을 했었는데 그 효성 씨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은 양이 저희 현장에 인사를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우연찮게 예, 먼저 한번 보게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본을 받아보고 좀 고민을 하다 보니 사실 지은 양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랑스러움이 저희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캐스팅 제의를 했었고요. 그다음 재영 씨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또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릴렉스함이 너무너무 좋은 배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가능성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편안함이 그 실제 남사친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편안함으로서 충분히 어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캐스팅하게 됐었습니다. 네, 캐스팅 비화가 또한분한분 되게 특이하네요. 송지은 씨가 상당히 특이하네요. 촬영장 방문을 하셨어요. 아, 옆에서 영업했다고. 아, 영업했다고. 성훈 씨가 털털하네요. 저는 효성 언니가 이제 하도 밤샘 촬영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응원차 촬영장에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때 저를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촬영장에 놀러 갈때 메이크업 했다 안 했다? 하나, 둘, 셋. 했다. 여러분, 영업 이게 조금 사회생활입니다. 들어갔습니다. 네.